고등학교는 안 다니고 있어. 제가 뭔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됐었으니까. 아버지랑 할아버지를 지켜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컸고,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와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저 지금 경호회사도 있고, 택배 물류창고, 편의점 알바, 음식점. 안 먹고 넘어갈 때도 있긴 한데, 그래도 보통 그냥 한 끼. 이번에 1시간 자고, 조금 있다가 3시간 자고, 하루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. 꿈꿨던 게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꿈에서는 좀 멀어지고 있긴 한데, 그래도 계속 노력하려고요.